근데 좋은 자식을 키우려면 좋은 부모가 내가 돼 있어야 돼. 좋은 교육 안 해도 돼. 요즘 다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타고난대. 부모도 없이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타고난 사주에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타고난 사주에 부모의 덕이 없어야 되는 사주더라고.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얘가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진짜 개차반인데도 자손이 착하고 잘되고 부모를 봉양하는 자손들이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늘에서 줬을 때 전생에 그 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서 다음 생에는 너희가 조금 힘들게 살아라. 응? 부모의 덕이 없고 혼자서 자수성가를 하면서 네가 힘들게 살아가야지만 네 명을 이어갈 수 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명을 참 많이 이어. 명을 많이 잇는다. 응, 명. 자기가 죽을 고비, 힘든 고비 그런 것들을 많이 많이 견디고 넘어가지. 그래서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띠라고 정하지는 못하지만 불명이 전생과 후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생에 어떠한 업보를 져가지고 지금 생에 태어나서 그만큼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 자식운이 좋으려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 어떻게 좀 하면 자식운이 좀 좋을 수 있을까요? 역학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연월시. 연월시. 연월시 그 이제 부모와 맞는 띠 상충짤 원진살 이런 걸 끼지 않고 연월시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 난 이게 시를 택하시더라고. 달도 택하고 태길 뭐 태길 태기를 택하시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시는 좀 못하더라. 성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쪽 이런 게 조금 무시는 못하더라고. 그래서 외국은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거를 그 태기를 그런 거를 봐서 하더라고. 웬만하면은 피하고 가는 게 좋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자식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보면은 원진살 상충살이 있다 보면은 서로 물과 기름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피해서 가는 것도 좋고 뭐 생기내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좋은 자식을 키우려면 좋은 부모가 내가 돼 있어야 돼. 좋은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라. 그렇지.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지만 좋은 자식이 되지. 매일마다 가정폭력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면은 물론 안 그런 밑에서 잔 자식들도 크겠지만은 이 환경이나 자기가 자라온 그거는 무시 못하거든. 그쵸?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내 아빠를 닮아가고 내 엄마를 닮아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딸은 엄마 사주팔자 닮고 아들은 아빠 사주팔자 닮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딸은 아빠 사주팔자 닮아야지 잘 살고 아들은 엄마 사주팔자 닮아야지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좋은 부모 밑에 있을 때 내가 좋은 자식을 얻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부모의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지. 그래야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좋은 교육을 좋은 교육 안 해도 돼. 요즘은 다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타고난대. 그 밥그릇에 자기 밥그릇이 있는데 자기 밥그릇을 돌을 넘으니까 그게 다 역효과가 나는 거야. 그냥 순리대로 살면 돼. 인생. 순리대로 살아라.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